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O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사도광산이 어떤 곳이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광산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금광이라고 나오네요. 네, 사도광산은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가 섬이라는 섬 안에 있는 광산이었네요. 이 섬은 과거부터 금광으로 유명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꽤 크죠? 마치 두 개의 섬이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섬의 북서쪽에 사도금광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 강제 동원해서 일을 시켰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네요. 오늘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나 봅니다. 민관합동 TF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할 것. 에도 시대부터 유명한 금광인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시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현장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구리, 철등 전쟁 물자를 캐는 데 활용됐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섬에 있는 금산이다. 아, 사도가 섬이 아니라 사도섬이라고 하네요. 1901년 금맥이 발견되었고, 갱도 총 길이가 400km, 엄청나게 큰 광산이죠. 일본에는 이렇게 근대 산업시설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또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곳들입니다. 1896년 전범기업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인수하였다. 21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보류했으나 1월 28일에 재추진을 결정하였다. 지금 저기 군함도는 어떻게 됐죠? 강제징용에 대해 명실하겠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등재하였으나 말을 싹 바꿨죠. 결국엔 되긴 된 거네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랑 이 건물 정도가 사도광산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런 시설물로 보이네요. 여기 바위가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사도광산의 입구로 보여집니다. 지상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갱도의 길이가 200km라고 했었나요? 주요 시설들은 아마 땅 속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 아래에 이렇게 항구와 마을들이 있고요. 아마 이 광산의 배후가 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사도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셨겠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같은 게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구글 어스가 구글 지도 위성 영상보다는 해상도가 훨씬 좋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하수처리장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아마도 그 아까 네이버 사진 검색에서 봤던 그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광산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주차를 해놓고 광산 입구를 관람할 수 있는 산 속인데 지하에 광산이 있어서 그런지 군데군데 무언가 알수 없는 시설들이 이 나무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 중턱에 이렇게 곳곳에 용도를 알수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광산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도섬의 특징이요. 오키나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과 홋카이도에서 자라는 식물들까지 아주 폭넓게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높은 산이 있어서 고도차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위성 사진상으로 봤을 때 사도광산이 위치한 산은 산이 좀 높고 골이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도광산이 위치한 배후의 마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안을 따라 쭉 마을이 형성되어 있네요. 광산이 한창 상업할 때는 여기도 엄청 붐비는 그런 마을이었겠죠.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어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다지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방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조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페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흥미가 있을 것 같네요. 사도광산의 배후에 있는 아이카와라는 마을입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사도 섬을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구글로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사도 섬에 위치한 의문의 사각형. 위성에서 사진 한번 찍을 때딱요 정도 사이즈로 찍나 봐요. 여기만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걸 봐서는.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뭔가 신기한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어촌 마을인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다리 밑을 통과해서 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구조네요. 무슨 만인지 모르겠는데 이 만을 주변으로 도시와 이 농경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호할 목적인지 이렇게 큰 방파제도 바다 멀리까지 지어놨네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성사진 보면서 낚시 포인트도 많이 찾으시죠?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마을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파제도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되어 있네요. 쓰나미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지, 파도를 막는데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바로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도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수의 방파제를 쭉 건설을 많이 해놨네요. 일본 본토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이쪽 지역이 사도섬의 중심이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항구도 크게 지어놨고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도시가 크지는 않네요. 여기는 석호인 것 같은데 양식장 같은 시설을 상당히 많이 띄워놨네요. 뭘 양식하고 있는 걸까요? 꽤큰 규모의 석호가 섬의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호 주변으로 이 섬에서 가장 번화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활주로도 하나 보이네요. 경비행기 정도가 착륙할 수 있는 소형 활주로 같아요. 정말 시골 터미널 같은 그런 공항도 있네요. 사도섬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요. 섬의 서쪽에 우리나라 동해안과 면한 지역에 사도광산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선조들은 바다를 보면서 아마 조국을 많이 그리워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섬입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섬인 것 같고요. 위도상으로는 서울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각이 난 김에 군함도도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나가사키 시내고요. 여기서 남서쪽으로 가면은 군함도, 일본 말로는 군칸지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와서 또그 참혹한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여기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끔찍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섬 전체가 마치 요새처럼 멀리서 보면은 마치 그 모습이 군함처럼 보인다고 해서 군함도, 일본 말로 군칸지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섬입니다. 섬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각종 탄광 관련 시설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겠죠? 절대적인 공간 자체도 너무나 협소하고요. 아, 여기 또 로드뷰가 되어 있네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고층 건물이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유리창도 꽤 남아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당시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이렇게 시설들이 있지만 땅속으로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엄청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탄광이 바닷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갱도가 섬에서 파고 들어가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게 될 텐데 이 땅속의 뜨거운 열기도 작업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지하수가 터져서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낡아서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땅속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했을까요? 해수면보다도 낮은 그런 곳에서 오랜 노동을 하다 보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섬, 군함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마도와 이오섬을 한번 찾아가서 어떤 특징이 있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